안녕하세요. 정치현입니다. 오랜만에 AI 기업 괴물 야사 지속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 3인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앤드류 교수 얘기를 했었죠. 앤드류 교수 이야기는 여기 링크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3인방 얘기는 페이페이리 교수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페이페이리 교수님 1976년생이고요. 앤드류 교수님하고 동갑내기시더라고요. 베이징 출생이시고, 청두, 이제 스촨성, 사촌성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제 앤드룬 교수님은 홍콩계니까 사실은 중국 사람 계열이긴 해도 사실상 뭐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인 이렇게 조금 더 포지션이 잡혀 있다면, 페이페이리 교수님은 뭐 미국 시민권자이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베이징 출생이시고 청두에서 자랐으니까 그래도 중국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12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 정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저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비리그 최고 대학교 중에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뉴저지에. 예,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죠. 예, 프린스턴 대학교에 물리학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고, 진짜 뛰어나신 분들은 진짜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리학과하고 컴퓨터과학 분야를 이제 복수로 전공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은 프린스턴 대학교는 컴퓨터과학이라고 하진 않고, 컴퓨테이셔널 무슨 매서메릭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뭐 약간 컴퓨터하고 수학, 조금은 더 자연과학이 강한 학교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하던 시절에 이제 뉴저지주에 있으니까 그 집이 좀 가깝잖아요. 주말마다 부모님들 집에 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드라이클린 세탁소를 운영을 하셨는데,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셨죠. 이제 한국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드라이클리닝 관련된 세탁소 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주말마다 그 일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박사과정으로 칼텍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오게 되고, 칼텍에서는 더블이, 그러니까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전자공학 전공할 때 박사학위 논문은 이겁니다. 비주얼 레코그니션. 이제 시각 쪽에 굉장히 많은 걸 하신 분이거든요. 비주얼 레코그니션, 시각과 인식과 관련된 부분에, 컴퓨터 모델,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심리, 그리고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특징에 대한 논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 제프린턴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그 교수님들이나 어떤 뭐 최고의 연구자나 이런 분들 보면은 물리학이나 또는 인간에 대한 거 브레인 사이언스 이런 걸 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죠. 네, 역시나 뭐 페이페이리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경력을 쌓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칼텍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대학 교수로서의 여정을 하셨는데, 대학 교수로서 최고의 대학교들을 계속 옮겨 다니셨어요. 제일 처음에 발령을 받은 곳은 어버나샴페인, 뭐 세계 최고의 대학교 중에 하나죠. EC,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뭐 학과에서 조교수로 교편을 잡았는데, 이때도 굉장히 이제 업적이 좋으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 2년 뒤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계신 프린스턴 대학교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린스턴 대학교까지 갔으면 보통은 프린스턴에서 계속 있을 만도 한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스탠포드로 다시 이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 AI라든지 이쪽 분야는 프린스턴이 그렇게 좋다 그래도 스탠포드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굉장히 많지만, 뭐 제일 큰게두 가지 설립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도 이제 스탠퍼드의 AI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 중에 하나죠. 세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스탠퍼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랩을 2013년에 디렉터로 2018년까지 운영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휴먼 센터드 AI 인스티튜트를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뭐 페이페이리 교수님하고는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큰 대기업하고의 어떤 뭐 포럼이라든지, 또는 이제 세미나 같은 데에서 모더레이터 하면서 좀 많이 뵀던 분이라 조금 더 눈에 익기는 한데, 이 교수님이 그 스탠포드의 교수가 돼서 이제 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진짜 이분을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게 된 사건은 바로 이미지넷 챌린지를 만들면서부터거든요. 사실 페이페이리 교수님을 테드 강연에서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테드 2015년에
How we are teaching computers to understand the pictures. 사진을 보고서 컴퓨터가 어떻게 이런 걸 인식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여정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하신 강연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테드 강연에서 이제 부모님 도왔던 얘기, 아시아 부모에 대한 얘기, 세탁소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넷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없으면 AI 발전이 굉장히 멀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학력자들을 본인이 굉장히 비영리적으로 조직을 하세요. 조직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일종의 거대한 데이터 세트가 없으면 챌린지 대회라든지 기술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2010년에 이걸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제가 제프리 인턴 교수님하고 슈퍼비전 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 이렇게 강의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2012년에 슈퍼비전 팀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 대회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ILS, 이게 이제 보통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ILS VRC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대회에서 제가 투자한 이제 루닉 같은 회사도 2015년에 여기 이제 가면서 2014년, 15년에 여기에 이제 출전을 하면서 세계 탑 5, 탑7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길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이런 AI 혁명이 시작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드신 교수님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것 때문에 페이페이르 교수님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임팩트를 끼친 것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역시 ILS VRC 하면서 저 테드 강연 하셨을 때 굉장히 유명한 강연을 스탠포드에 개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CS231N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비주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 과목 명보다 CS231N이 더 유명했었고 이때 이 강의가 사실상 AI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그 수렴신경만 CNN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은 필수 강의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때 인스트럭터 이제 그 가르쳐야 되잖아요. 페이페이리 교수님도 가르쳤지만 사실은 2015년 여기 코스 인스트럭터 그리고 티칭 어시스턴트를 보시면은 페이페이리 옆에 안드레이 카파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스탠퍼드 3인방의 마지막은 안드레이 카파치로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페이페이리 교수님을 도와서 사실상 이 과목을 안드레이 카파치가 거의 대부분 가르쳤죠. 2015년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2016년에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가장 임팩트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모은 거, 교육 부분, 이쪽에서 뭐 앤드룬 교수님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 페이페리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글과의 이제 기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세일을 설립을 하고 나서 2017년이 되면 2017년에 안식년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안식년에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뭐 이제 해외 굉장히 유수의 대학이나 뭐 기관에 많이 가시기도 하는데 보통 멀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앤드룬 교수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페이페이리 교수님도 그냥 안식년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hief Scientist of AI and ML, 그래서 AI하고 머신러닝의 Chief Scientist 역할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이 개발자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도 접근이 쉽게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일 중요했던 프로젝트가 AutoML이라고 하더라고요. AutoML은 뭐냐 하면 보통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하나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머신러닝 모델 자체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래서 그런 그 사이언티스트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었던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AutoML이 요즘에는 많이 죽었습니다만 그래도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었던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였는데 이제 갈등은 언제 생기게 되냐 하면 구글에서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구글의 이 프로젝트 메이븐은 구글이 국방부, 미국 국방부하고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이런 겁니다. 드론으로 이렇게 가면은 드론 카메라로 이게 물체들이 찍히잖아요. 그 물체들을 식별하는 종류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이 국방부하고 하니까 뭔가 이게 전쟁에 사용이 돼가지고 폭격하고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원들한테 이건 non offensive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국방에 쓰여가지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고,
뭐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Chief Scientist로 AI ML에서 하고 계셨잖아요.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그래서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히 이해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치만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죠. 군사용 AI로 만약에 이용되면 이건 진짜 큰일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메일을 이제 썼었거든요. 내부 이메일을. 근데 이 이메일이 외부에 유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구글이 국방부하고 뭐 이렇게 나중에 전쟁하고 관계된 그런 거랄지도 몰라.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여기까진 그래도 뭐 내부 이메일에 자기 의견을 피력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뉴욕타임스가 돼서 특별히 하는 기사가 나게 돼요. 뉴욕타임스 2018년에 How a Pentagon Contract Became an Identity Crisis for Google이라고 해서 펜타곤 국방부가 구글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뭐 팔란티어나 이런 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죠. 원래 그런 거 하는 회사니까. 그랬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이라는 회사의 아이덴티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됐고 내부의 갈등이 심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해서 그 장황하게 자신의 이제 의견을 밝혀요.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구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했겠죠? 그래서 2018년에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같이 못갈것 같으니 이제 우리 헤어집시다. 이제 이런 통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다시 스탠포드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2018년에 복귀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워진 기관이 아까 휴먼 센터드 AI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만들 때 이제 그 인류 복지라든지 긍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이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멜린다 게이츠하고 젠슨하게 지원을 해서 AI for All이라고 하는 NPO도 만드셨거든요. 이 NPO는 역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긴 한데 네이처지에 테스포스너하고 이렇게 그 쓰신 글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페이페이리 교수님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터닝 포인트에 있다. AI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고 그렇지만 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뭐 흑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용성이라든지 대표가 굉장히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그 좋은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단순하게 금방 할수 있는 어떤 문제는 아니고 먼저 조기 교육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아카데미아 이제 교육 그 당국에 있는 여러 가지 스탠포드라든지 특정 그 학교나 회사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구조를 갖춰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런 그 AI 연구자들 사이에 어떤 그 일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그리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어떤 리서치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위해서 AI for All 많은 사람들한테 AI의 혜택을 가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글로벌하게는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거점별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 썸머스쿨을 열어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연구라든지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이 페이페이리 교수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페이리 교수님 만나 뵙고 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미지네 챌린지도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뭔가를 얘기를 많이 했고 미국 정부가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도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휴먼 센터드 AI 리서치 뽑은 것도 그랬고 CS 231엔 우리 그 앤드레 카파티하고 전 세계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든 것도 그렇고 AI for All 같은 NPO를 만든 것도 그렇고 최근에 여러 또책 같은 것들도 쓰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또 스타트업도 세리셨는데 굉장히 큰 돈을 펀딩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여튼간에 이제 그 인생의 어떤 궤적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특정한 어떤 버티컬 인더스트리, 특정 산업 측면에서 보자면은 헬스케어 분야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하고 이런 쪽에 진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어떤 미래와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뭐 특기할 만한 내용은 뭐냐면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AI와 관련된 규제 법안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 규제 법안에 대해서 뭐 샘 알트만이라든지 뭐 제프린턴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죠. 지지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건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규제를 하자 그런 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메이저 제일 유명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계신데 그두명 중에 한 분이 페이페리 교수님이에요. 나머지 한 분은 메타의 치프 사이언티스트이자 제가 이 AI 인물 시리즈 기업 시리즈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 얀누쿤 교수님.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메타의 라마 이런 거 하면서 오픈 소스로 풀고 이제 생성형 AI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리자. 물론 이제 메타라고 하는 회사의 전략하고도 온라인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얀누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페이페리 교수님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빅테크나 몇몇 기업이나 몇몇 곳으로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데 안전이란 명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얀누크 교수와 함께 이 법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맥락이나 사람들이 이제 자라온 어떤 뭐 환경 그리고 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의 진실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페이페리 교수님도 AI 인물 야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분이라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탠퍼드 3인방 중에 마지막인 앤드류 카파티, 카파티 또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좀 드릴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